안녕하세요. 달갱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양평 대성 달갱에 나왔는데요. 대성 달갱에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있어요. 입고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특가도 있답니다. 요즘은 날씨가 조금 덥죠. 더워서 다육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 건강도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또 특가가 있어요. 그래서 특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쁜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나나, 후쿠민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특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이제 굳혀서 가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여온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오늘 특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두수는 아주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두수는 많고 그래도 이제 많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예뻐지죠. 나나 후쿠민이 가격 2만원 하는데요. 오늘은 15,000원으로 또 특가 세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옥견도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옥견이 지금은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물들면 포도 색깔로 너무 예쁜데 이 아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라 가격은 6,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한 몸이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굳혀져서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6,000원 하고요. 니틀잼이 들어와져 있어요. 니틀잼 가격은 4,000원 합니다. 기본 사각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니틀잼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죠. 포트마다 이렇게 다 풍성하네요. 니틀잼 이렇게 4,000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군기가 새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5만원 하네요. 군기가 외두나 이두나 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군기가 이렇게까지 군생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보니까 18cm 필분에 두수는 뭐 1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네요. 군기가 이제 완전히 붙여져서 물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죠. 5만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미나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기본 사각 필분에 있고요.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는 철화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붙어서 나오다가 풀리기도 합니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3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6,000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아유, 희성민 이렇게 하얀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기본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예쁘죠. 이 아이들은 이제 합식을 해야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나온이 살짝 몸값이 있게 나왔어요. 나온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기본 사각 풀분에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르거든요. 예쁘죠. 색감 참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나온도 살짝은 미인 종류일까요? 약간은 뭐 미인 종류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기본 사각 필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은 16,000원 이렇게 좀 몸값이 있게 나왔죠. 캔디 케인금도 들어와져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 두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 한 몸이겠죠? 광몸으로 심어져 있는 건지 한몸 적심 군생인지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캔디 케인금 5,000원. 아이고 예쁘네요. 바닐라비스가 15,000원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바닐라비스 요 아이들이 가격 15,000원에 들어와져 있답니다. 이렇게 두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프로독스 가격은 4,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들도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빨갛고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물은 빠졌어요. 대체적으로 지금은 물은 빠질 시기니까 물은 빠져 있죠. 벨루스는 소개해드렸던 아이인데 벨루스는 가격은 4,000원 합니다. 꽃은 아직 이렇게 피어 있어요. 꽃대도 물고 있거든요.
벨루스가 이게 빨간 포트, 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백봉도 소개해드렸죠. 백봉은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6만원 합니다. 예, 두수는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백화시즈도 소개해드렸죠. 백화시즈도 가격은 5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은 두수가 틀려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두수는 6두,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펜지도 너무 멋진 아이가 있네요. 펜지가. 이 아이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어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자구가 나와져 있고, 이런 펜지도 있고요. 인브리카타 소개해드렸죠.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4만원 하고요. 플로렌센스 2만원에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하월야도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5만원 합니다. 두수는 10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요. 스네디도 있어요.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이렇게 4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남아져 있고, 네비나도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예, 지금은 끝 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빨간 색감이 살짝 남아져 있고요. 원종 콜로라타도 4두 이렇게 쭉, 너무 귀엽죠. 5개가 이렇게 앞에 쭈루니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남아져 있어요. 조금 이렇게 붉은기로 남아져 있고요. 올펫도 있어요. 올펫은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너무 멋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답니다. 코사지 가격은 2만원. 요게는 크니까 3두로도 있고요. 여기는 4두도 있어요. 아시그린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스피나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두수는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프로미스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굳혀져서 그렇게 노제트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몬 트위스트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 2두, 3두. 지금은 색감이 빠져서 이 원래 색감은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동금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줄리아나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을 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두수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두수는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는데, 아직 물은 예쁘게 들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들이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원종 사보에나 가격은 5,000원 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고요. 로스라리아 가격 3,000원. 어우, 이 아이들 처음에 나올 때 비해서 가격 엄청 착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3,000원. 이렇게, 어우, 탑을 싹 골라갔어요. 이 아이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남아져 있고요. 멜로디도 있어요. 멜로디는 저는 볼 때마다 항상 이 아이는 아르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제 같죠. 근데 이 멜로디는 이렇게 살짝 굳히기 전까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점점점점 순위가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6,000원 하고요. 스핑크스도 소개해드렸는데, 스핑크스는 두수는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적신 군생인지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색감은 조금 빠졌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스핑크스 6,000원 하고요. 어크로톤 금 가격 5,000원 하는데요. 색감이 예쁘죠. 아이들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하인노즈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 많이 굳혀져서 동글동글해요. 한엽 동기시마 가격 8,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가들이, 자구들이 품어주고 있네요. 노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제도 이 정도 이제 아직은 푸릇푸릇하고 얼굴도 조금은 커졌죠. 이 아이들 물들면 정말 빨갛더라고요. 36,000원에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지금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쁘게 되어져 있죠. 이 아이도 오두인데 이렇게 오두도 있어요. 적신 군생일 수도 있겠죠. 이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폴라리 하트라는 아이예요. 폴라리 하트도 이런 모습인데, 뭐 알사탕도 닮았을까요? 그런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콜로라빈 철한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콜로라빈도 이렇게 빨갛게
9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워필드 원더라는 아이는 가격은 3,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약간은 솜털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몰라코 계절금인데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황금 염자금이에요. 세포도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 황금 염자금도 색감은 살짝 빠졌네요. 얘가 정말 빨갛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세포트가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가격은 8,000원 합니다. 2두나 3두. 여기 아가도 나와요. 3두네요. 3두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 8,000원 합니다. 마컬러스도 이 아이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잖아요. 철화 물들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외두로 나와 있는데 고사홍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죠? 마플러스 만원 합니다. 펜다 페이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펜다 페이스도 자구들이 조금 작은 아가들이 많이 달려져 있고요. 비앙카도 참 예쁘죠? 비앙카도 너무 예쁘잖아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이 아이들 가격 8,000원 합니다. 도테랑도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2두나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3개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앨리스도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 9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스는 뭐 아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두스가 작은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실루엣도 16,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실루엣도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 크죠? 실루엣. 그리고 해리 왓슨도, 이 아이들도 이게 한 푸드가 남아있어요. 3두로 되어져 있네요. 네몬 트위스트도 한 푸드 있는데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해리 왓슨은 한 푸드 남아져 있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너무 예쁜 백장미가 들어와 있어요. 백장미예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 백장미 너무 예쁘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만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플로리디티 2두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 착하게 6,000원에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졌어요. 굳혀져서 좀 빨간 색감이 나오고요. 제스타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적심군생이에요.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키우다 보면 적심 자국은 가려지면 훨씬 더 보기에 나쁘진 않죠. 체리 환타지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레드셀링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돌도 색감은 이제 빠졌죠. 빨간데 이제 끝 라인 쪽으로만 빨갛게 있고요. 운슬로우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3두도 예쁘죠. 많이 굳혀져서 충수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누들포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큰 거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세 포트가 있고요. 블루스퍼도 요 아이들 가격 8,000원 하는데요. 많이 굳혀졌어요. 투포트가 이제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화엽 정리하고 나면 목대가 아주 꿀벅지가 됐을걸요. 이렇게 작은, 어렸을 때부터 꿀벅지더라고요. 이렇게 돌기도 올라와져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가격 8,000원 하고요. 크라시언 라이언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많아요. 부다 템플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부다 템플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이 커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5,000원 하고요. 폴리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렇게 3두도 있어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5,000원 하고요. 야곱새닉은 가격 5,000원 합니다. 두스는 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9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